그저 빛. 한 줌의 빛이 나에게로 왔다. 식세기에 대한 모든 거. 이게 가전 필수품이 됐잖아요, 식세기가. 근데 두 분 다 샀으니까. 아직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아도 이 산자의 여유. 나도 이제 아직 안 샀으니까 궁금한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식세기의 좋은 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식세기를 만나고 나의 집안일이 달라졌다. 자, 일단 제가 오늘 MC니까 안녕하세요, 패널 김토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영맘입니다. 식세기가 있으면 진짜 편한지 좋은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완전 좋아요. 좋아요. 오, 진짜? 엄청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주방의 변화가 엄청 크게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 난 엄청 크게 있어. 그래. 또 궁금한 게 설거지가 음식 막 가득 묻었어. 그걸 살짝 이렇게 애벌 설거지 하고 넣어야 된다는데 안 귀찮은지. 나도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는 걸 뭐가 달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령이 생기더라고. 그냥 물 대야 같은 데다가 담거나 담거 건져서 넣기만 하면 돼. 굳이 이걸 안 해도 불리 불려서 식세기에 넣어놓으면은 마지막에 건조까지 다 해서 나와요. 맞아. 만약에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걔도 이렇게 눌러붙고 나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는 그런 고춧가루 같은 것만 싹 제거해서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다. 어렵진 않아. 그리고 처음에 사실 식세기 딱 왔는데 괜히 샀나 이 생각을 좀 한 번 한 적 있어. 왜? 그릇도 이렇게 착착착착착 싸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물어볼게. 그릇을 테트리스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안 불편한지. 나 처음에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왜 안 들어가? 막 그랬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저번 주에 이제 시대 생일이었잖아요. 그릇이 이만큼 나온 거야. 그날 내 테트리스 신이 됐잖아. 아,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넣으면 다 이게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아직 거기까진 믿지를 못해가지고 난 정말 조금 나. 둘 다 SK매직 거잖아. 맞아요.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물줄기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그릇 면이 밑으로 향해서만 딱 고기가 막 깨끗만 넣지 나는 이렇게 싸진 않아. 그릇 사이 가려져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고 안 세척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41만 얼마. 41만? 얼마. 새 거잖아. 맞아. 근데 많이 저렴해졌다 우리 옛날보다. 아니 근데 요새 또 신제품이 나왔어. 40만 원. 맞아. 신제품 나온 게 80만 원. 맞아 맞아. 그거 진짜 근데 예뻐. 예뻐. 예쁘더라고. 디자인이. 저는 2만 원이요. 2만 원? 당근마켓! 네! 언니는 2020년 산 거죠? 맞아. 저는 2006년 산! 연식이 있구나, 연식이. 사가신다고 2만원에 내놨길래. 이게 원래 솔직히 식세기가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어필을 했잖아. 언니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신세계예요. 좋아요. 신세계예요. 남편이 더 좋아해요. 막 그래서 오빠를 계속 꼬셨어요. 근데 오빠가 무슨 식세기냐. 이제 이거 2만원이래. 그러니 오빠가 바로 줄 서. 줄을 서. 설치는 어떻게 했어? 기사님 불러가지고 설치 비만. 비는 얼만데? 44,000원, 45,000원. 그래도 괜찮네. 다 해서 6만원 정도에 드린 거지. 언니는 새 거를 샀으니까 알아봤을 거예요, 브랜드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 6인용에 딱 적당해. 다른 거는 비싸기도 조금 비싸기도 한데 똑같은 6인용이라도 요게 조금 크게 나온 6인용이라고 난 샀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쓰기 괜찮은 것도 있어. 그래서 무설치야. 내가 할 때마다 물을 넣어줘야 돼. 아, 그거 언제 누가 앉아 있어. 그리고 종류가 되게 많은 게 열탕이 되는 게 있고 얘기가 이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젖병 소독기 없이 이거 사는 건 난 추천드리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 때는 건조기가 필수품. 건조기는 이미 필수품. 맞아. 이제는 식세기. 그거랑 음식물 처리기랑. 아, 음식물 처리기. 살 거야, 내가. 살고 살 거야. 아니, 그리고 꿀팁이 또 있어. 우리 형님이 12인용 사셨거든, 이거. 자동 문 열린 기능이 없다는 거야. 아, 내가 그릇을 들고. 다 끝나면은, 그래도 이 안에 김이 서려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열려야 돼. 김이 다 빠지는 거지. 자연 건조까지 가는 거지. 언니는 되죠? 저는 안 돼요. 안 돼? 2006년 산. 그럼 어떻게 네가 열어? 아, 다 끝나면 그냥 지나가면서 열고 지나가. 꼭 열린 걸로 사셔야 돼요. 이왕에 사실 거면. 그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는 그 그냥 건조대의 밑에 뭔지 알죠? 물때 끼는 거. 아, 물때 맞아. 나 그것 때문에 산 거야. 짜증나가지고. 나중에 깨잖아. 그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빨리빨리 안 하고 설거지 쌓아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샀지. 아, 그래. 나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나야 진짜 갈수있어. 당근마켓 털어봐 중고로. 좀 이사가면? 아니야, 이사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살 거면 미리 사서 미리 신세계 드리는 게. 밑에다 끼려면은 작아야 좋잖아. 매립할 거예요? 아, 몰라요. 아니 근데 둘이 사는데 6인용 하면 돼. 매립 안 해도 돼. 그냥 위에다만 올리면 돼. 아, 그럼
위에다 올리는 게 조금 그렇긴. 근데 위에다 올리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해. 이게 근간 차지가 은근 많아. 근데 매립하면 우리 형님 3일에 한 번씩 돌린대. 왜? 너무 크니까 이게 한 번에 돌릴 때 양이 너무 많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 산 것 같아. 하루에 한 번은 꼭 돌려. 진짜 무조건 돌려. 그래. 설거지 그 쌓아놓은 거 해도 한 시간 걸려. 이것저것 하고 하면.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넣어놓고 돌리면 걔도 한 시간 걸리거든. 맞아. 내 손을 대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물도 별로 안 쓴대. 이거 우리가 쓰는 거보다. 맞아. 언니 세제는 못 써요? 쿠팡에서 하나 줬어. 세제가 따로 있구나. 어, 있어. 가루 세제 써. 어, 가루. 실리콘은 액체. 식세기 전용 세제예요? 식세기 전용 세제로만 써야 된댔어요. 고장 난다 그랬어. 당근마켓 아줌마께서 두 개나 주셨어. 넬라 건 거예요. 넬라가 좋은 거야? 넬라 괜찮아. 얼마나 넣어요? 조금 넣어? 좀 칸이 두 칸이 있어. 위아래로 달디는 조금 큰 칸에다가 퍼서 넣는 거고 위에 칸만 쓰겠다 하면 요만한 또 작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만큼 채우나. 그렇다면 6인용과 12인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용 장점. 매일매일 세척을 할 수 있다. 아, 안에서 세척을 해야 돼?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그릇을 돌릴 수 있다. 아, 근데 12인용도 솔직히 맨날 돌리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시간이 좀 늘어난다고 난 들었던 것 같아. 가족이 많으면 무조건 12인용 하시고 혹은 뭐 황새댁처럼 집에서 요리 많이 한다. 12인용. 나는 냄비나 이런 게 많이 있어. 도구도 가능한 거죠? 도구 넣어요, 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괜찮지. 그리고 매립이 되어 있는 거라 솔직히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 맞아. 12인용만 매립을 할 수가 있어. 네네. 그 단점이 얹어 쓰는 거라서 식판 하나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6인용은 어쨌든 그런 매립이 아니고 위에 있으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네. 맞아.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 돼. 단점은 뭐 작아서 큰 냄비나 후라이팬 못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 위에 게 빼져요. 크게 넣어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으셔서 컵 마시잖아. 그럼 옛날에 내가 딱 닦은 거랑 진짜 달라. 그래? 이거 누가 닦은 거야? 막 이 정도. 번쩍번쩍거려? 진짜 번쩍거려. 안 그래? 번쩍번쩍거려.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남의 집 갔을 때 같이 밥을 먹어. 설거지를 내가 해줘야 되나 이러잖아. 이거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 우리 식생이 있어. 그러면은 다 같이 부담이 없어. 맞아, 맞아. 집에 친구 초대하는 게 안 두렵다. 누가 있을 때 설거지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엄마 뭐 놀아달라고 그러면은 기다려봐 해서 하다가 그냥 가고 이랬었는데 그냥 빨리빨리 넣어버리고 그래. 돌리고 가면 되거든. 그래. 어쨌든 식생이는 시간을 사는 거네. 맞아요. 시간도 사고 내 손목도 사고. 여보 하나 사자. 얼마 안 해. 당근마켓도 있다고. 그래.